떨리지 않아요. 문이 안 열려요. 나는 외면 자들을 찾아가는 거야. 악마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가는 거지.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알리러 가는 거야. 마리아.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. 그치만 넌 알게 될 거야. 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너뿐이라는 거야. 마리아. 가면 안 돼. 넌 치료를 받아야 돼. 이젠 마리는 없어. 영혼은 없고 껍질만 남았지. 누구도 마리를 되살려놓지 못해. 마리를 찾지 말아. 당신만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. 그 환자를 잡아! 병원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! 어디 저 문 좀 열 수 없습니까? 문 열렸어요. 문 열렸어? 네, 알겠습니다. 네.
예,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어요? 오늘 검사 받기로 했다던데. 누가 그래요? 예지가요? 내가 환자처럼 보여요? 하긴 건강해 보이는 건. 어제 오후에 도진 씨하고 나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 예지도 알아요? 내가 은철 씨한테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도진 씨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거 예지도 알아요? 사업은 어디까지나 사업이야. 그래요. 누구한테나 비밀은 있는 거죠. 그럴 순 없어. 난 예지를 사랑해. 우린 결혼할 거야. 그래요. 결혼해요. 결혼해서 애도 낳아요. 그치만 사랑은 나하고 해요. 그럴 순 없어. 남자는 사랑 없이도 결혼할 수 있어요. 남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키스할 수 있어요. 다른 남자들처럼 도진 씨도 그럴 수 있어요. 예지와 약속했어. 마리를 만나지 않겠다고. 그 약속을 꼭 후회하게 될 거야. 난 알아. 도진 씨의 눈은 나를 원하고 있어. 고등학교 시절 은희 집에 갔을 때 난 그 눈빛을 읽었어. 도덕군자인 척 하지 말어. 난 도진 씨의 탐욕을 알아. 남자들의 양면성, 야망, 욕정, 위선. 도진 씨도 다를 거 없어. 내가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곧 후회하게 될 거야. 잖아요. 그래. 틀림없이 잠갔어. 아버지 오셨나 봐요. 아버진 병원에 계시잖아. 마리예요. 마리가 왔나 봐요. 마리? 마린 키 없어. 누구야? 거기 누구야? 아, 마리야, 너였구나.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? 큰언니가 왔어요. 배고픈가 봐요. 큰언니? 네.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참, 큰언니 죽었죠? 새엄마가 죽게 했죠? 말이야! 언니가 그랬어요. 언니를 죽게 한 건 새엄마라고요. 아니야, 그렇지가 않아. 너희 언니는 약을 먹었어. 그래요, 자살했어요. 새엄마가 갖고 있던 약을 먹고요. 그건... 병원에 있던 약이었어. 언니한테 직접 물어보세요. 뭐? 언니가 내 방에 있거든요.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며. 큰 언니 목소리 기억 못해요? 저 목소리요.
너 무슨 장난을 하려는 거야? 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발 베고 스르르. 가 들려주는 자작 노래에 발 베고 스르르. 왜 그러세요? 내가 헛것을 봤나 봐. 마리아!